지금부터 2016년 2월 29일자 정년 퇴임하시는 교수님들 모시고 정년 퇴임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무처장 박만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10분 교수님들의 정년 퇴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염재호 총장님을 비롯한 교내의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 위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과 재창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퇴임하시는 10분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손영석 교수님. 손용석 교수님께서는 1985년 3월 1일 생명과학대학에 부임하셔서 31년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본교 부속 농장장, 생명자원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대학원 생명공학과 장효일 교수님. 장효일 교수님께서는 1989년 9월 1일 생명과학대학에 부임하셔서 26년 6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생명과학대학장 및 생명환경과학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의과대학 의학과 원남희 교수님. 원남희 교수님께서는 1984년 4월 1일 의과대학에 부임하셔서 31년 11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으며 재직 중 본교 의학도서관장, 학생상담센터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의과대학 의학과 임재석 교수님. 임재석 교수님께서는 1984년 4월 1일 의과대학에 부임하셔서 31년 11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으며 재직 중 본교 임상치의학대학원장, 구려병원 치과과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오늘 행사에는 불참하셨습니다. 의과대학 의학과 이주원 교수님. 이주원 교수님께서는 1985년 9월 1일 의과대학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 6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으며 재직 중 대한소아과학회 회장, 본교 구려병원 소아과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의과대학 의학과 임상호 교수님. 임상호 교수님께서는 1986년 3월 1일 의과대학에 부임하셔서 30년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본교 구로병원 마취통증의학과장, 교육수련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 오늘 행사에는 불참하셨습니다. 의과대학 의학과 허걸 교수님. 허걸 교수님께서는 1988년 3월 1일 의과대학에 부임하셔서 28년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한국망막학회 회장, 본교 안과학교실 주임교수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보건과학대학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조경진 교수님. 조경진 교수님께서는 1997년 3월 1일 보건과학대학에 부임하셔서 19년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본교 보건과학대학장 직무대행, 임상병리학과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 오늘 행사에는 불참하셨습니다. 과학기술대학 전자 및 정보공학과 이형우 교수님. 이형우 교수님께서는 1995년 3월 1일 과학기술대학에 부임하셔서 21년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본교 대학원 응용전자공학과 주임, 자연과학대학 전자 및 정보공학 부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 오늘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경상대학 경제학과 김원년 교수님. 김원년 교수님께서는 1984년 9월 1일 경상대학에 부임하셔서 31년 6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본교 경상대학장 및 경영정보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 오늘 행사에는 불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퇴임하시는 10분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년퇴임 교수님들과 가족 친지 여러분, 그리고 아쉬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와주신 내외기빈 여러분, 우리는 어제 제 109회 학위 수여식을 갖고 세상과 미래를 향해 떠나는 졸업생의 도전을 격려하였습니다. 그 석별의 정을 나눈 지 얼마 안 되어서 오늘 또 반평생을 고려대학교에서 보내신 선배이자 동료인 10분의 교수님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들었던 강의실과 연구실 그리고 진료실을 떠나시는 교수님들의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을 초빙했던 1980년대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진통이 맞물리며 대학사회는 열정과 희망으로 들끓었고 패기가 넘치는 학생들의 낭만이 살아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거친 캠퍼스에서 비옥한 학문의 대지를 개척하여 후학들을 양성하였고 이들이 학문과 산업의 영역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한국 사회에 학문과 대학의 체계를 안착시키고 국제적인 교류와 경쟁으로 학문 격변의 시대를 이끄신 노정에 뜨거운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한 30여 년이 있었기에 고려대학교와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에 우뚝 서 있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성원이자 보람인 고려대학교가 개교한 지 111년이 되는 동안 30여만 명의 고대인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들 고대인은 한국 사회를 이끄는 중추이자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고려대학교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인 뒤에는 스승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승의 길을 걸어오신 10분의 교수님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축산업 발전과 과학화에 앞장서신 손영석 교수님, 미생물 생명공학의 기틀을 세우고 바이오 벤처의 방향을 제시한 장효일 교수님, 해부병리의 전문가로서 여성 의료인의 모범이 되어오신 원남희 교수님, 고려대 의료원의 치의학 발전과 함께 많은 봉사활동으로 의사의 길을 가르쳐주신 임재석 교수님, 소아과학의 소아 심장치료로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이주원 교수님, 마취통증의학의 고도화로 수술 치료 분야를 확장하며 후학을 양성하신 임상호 교수님, 고려대 의료원의 안과학 발전을 이끄신 막막하게 대가이신 허걸 교수님, 보건과학대학이 고려대학교의 일원이 되도록 힘쓰며 보건전문인력을 양성해오신 조경진 교수님, 정보공학과 응용전자공학이 교차하는 첨단 전자정보기술을 개척하신 이형우 교수님, 국민보건 영역을 거시경제적으로 통찰해오신 김원영 교수님, 이렇게 10분의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동료와 제자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강당과 연구실, 진료실에서 평생을 헌신하시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것을 모두들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떠나시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교수의 직책은 마치시지만 학자로서,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그 역할은 계속될 것입니다. 교수님의 학문적 열정과 풍부한 경륜은 우리 교육계와 의학계에 빛나는 귀감입니다. 평생에 걸쳐 학문의 세계에서 건져낸 경험과 지혜를 후학들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저는 떠나시는 10분의 교수님들이 고려대학교 교수였음을 자랑으로 여기실 수 있도록 더욱 학교를 발전시키고 잘 이끌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고향을 떠나시더라도 평생의 동반자인 고려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나아가는 길을 격려하면서 조언해 주십시오. 떠나가시는 교수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교수님들이 지나오신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퇴직기념 정부 포상 및 학교법인 감사장 그리고 본교 퇴임기념 메달을 전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포상 전달 및 기념품 증정은 염재호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법인 감사장 역시 금일 법인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된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손용석 교수님. 먼저 옥조 근정 훈장 전달시키겠습니다. 훈장증 고려대학교 교수 손용석. 귀하는 교육자로 재직하는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옥조 근정 훈장 2016년 2월 29일 대통령 박근혜. 예, 다음에는 법인 감사장 전달시키겠습니다. 감사장 손용석 선생, 귀하는 1985년 3월 1일부터 정년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대학원 생명공학과 장효일 교수님. 네, 먼저 대통령 표창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고려대학교 교수 장효일. 귀하는 교육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2월 29일 대통령 박근혜. 네, 다음에는 법인 감사장 전달을 읽겠습니다. 감사장 장효일 선생, 귀하는 1989년 9월 1일부터 정년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의과대학 의학과 원남희 교수님. 녹조 근정 훈장 전달식 있겠습니다. 훈장증 고려대학교 교수 원남희. 귀하는 교육자로 재직하는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녹조 근정 훈장 2016년 2월 29일 대통령 박근혜. 법인 감사장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감사장 원남희 선생, 귀하는 1984년 4월 1일부터 정년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의과대학 의학과 이주원 교수님.
옥조 근정 훈장을 전달하겠습니다. 훈장증, 고려대학교 교수 이주원. 귀하는 교육자로 재직하는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옥조 근정 훈장, 2016년 2월 29일 대통령 박근혜. 법인 감사장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장 이주원 선생, 귀하는 1985년 9월 1일부터 정년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의과대학 의학과 허걸 교수님, 먼저 근정 포장을 수여 전달시키겠습니다. 포장증, 고려대학교 교수 허걸. 귀하는 교육자로 재직하는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민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포장을 수여합니다. 근정 포장, 2016년 2월 29일 대통령 박근혜. 다음은 법인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허걸 선생, 귀하는 1988년 3월 1일부터 정년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이어서 오늘 퇴임하시는 교수님들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손용석 교수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세월이 아주 빠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선배님 선배 교수님들께서 퇴임을 하실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축하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마침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학교 재직한 임기를 마치는 이 순간까지 학교에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이런 성대한 퇴임식 자리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서 함께 지켜보시면서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선후배 동료 교수님들 그리고 제자와 가족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 경우에는 69년도 학번이기 때문에 학창시절을 포함해서 계산을 보니까 근 40년간을 고려대에 머물면서 학교 아남의 언덕에서 정말 그 많은 사랑과 정을 함께 나누면서 40년의 세월을 함께 했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제 인생의 60%를 차지하는 그런 볼 때 저는 정말 아주 행복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전에는 그 40년간의 제 인생의 60%에 해당하는 40년간의 이 여정이라고 할까요? 여 같은 것을 끝내고 이 지금까지 건강하고 큰 사고 없이 무사무탈하게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고 그것을 저에게는 정말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축복을 제가 받게 된 데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재단에서 시작해서 학교 당국의 많은 그 보호와 협조가 있었고 정말 그와 같은 그런 그 이 안정된 그런 그 지원이 없었으면은 저의 연구와 이 교육 생활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학교 재단을 포함한 학교 당국, 그 다음에 늘 진정어린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선후배 동료 교수님들, 그리고 학사 행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를 도와주신 학교 직원 여러분들, 심지어 제 방에 매일 쓰레기 휴지통을 비워주신 그런 임원 용원 여러분들까지 무한하게 감사를 드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40년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희노애락을 함께했고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참 그 어려웠던 군사정권 시절을 거의 반 정도를 보냈고 그런 과정에서 여기 있는 동안 학교는 정말 크게 변모했고 규모와 양적, 질적으로 많은 그 변화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력해서 학교의 발전에 큰 기여를 못한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이 있고 이런 거 이 아쉬움을 담아서 저는 남아서 학교를 지키실 이런 거 여러분들께 그럼 되지만 당부의 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재단의 경우에는 학교의 이 재정을 늘 지키면서 학교의 발전에 주축이 되는 그런 거 기능체입니다. 그래서 고려대는 사립대학으로서 우리나라의 사학, 국립대학을 또 마찬가지고요. 모든 그 이 대학의 이 모범이 되는 리더로서의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그 명문 사학에서 제가 공직을 해왔다는 데 대해서 많은 그 자부심,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우리 재단의 가장 그 이 자랑스러운 그 정신은 공선 사후 정신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사학들이 시끄러운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과 고려대학교의 이 법인이라든가 고려대학교에 흐르는 사학의 정신은 그 어느 대학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으로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선사후의 정신에 입각한 학교의 이 재단, 학교의 행정 이와 같은 것이 꾸준히 잃지 않고 지켜지기를 바람하지 않고 동시에 재단의 주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위 그 재정을 충실하게 하는 이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 문제라든가 또는 기숙사 문제라든가 심지어 국립대학에서 탐나는 전자칠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런 것을 정말 실현할 수 있게 이런 재정확충에 많은 그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은 그 학교 당국하고 교수님들에 대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대학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세계적인 추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학들이 소위 그 이 지표를 충족시켜야 되고 구성원들이 어떤 실적을 쌓아야 되고 이와 같은 그런 거 어떤 거 뭘 쌓기 수치 맞추기 이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 근래 한 10년이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그 이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교수들의 경우에는 사실 공부가 좋아서 학문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것을 억지로 논문을 얼마 이상 내라 모여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등위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폐가 있는데 아무튼 국가적인 그런 입장에서도 뭐 불가피현상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이와 같은 것과 함께 우리가 적어도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사안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정말 방콕에서 연구실을 들어앉아서 열심히 그 이 공부를 하시고 논문을 쓰시기에 바쁘신데 그와 같은 그런 거와 모자란 시간을 연구와
이런 뭐 실적, 논문 쓰기 이런 데 너무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지도, 교육 이런 것이 등한시되는 그와 같은 그 현상을 제가 느끼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요즘에 학교, 중고등학교가 대입시 위주로 비중을 두고 가다 보니까 정말 대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저희 때에 비해서 좀 정신연령이 좀 낮다든가 상당한 그 인성지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런 그 인성교육을 비롯해서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총장님 작년도 초도 대학 시찰 시에 제가 당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의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의 그 실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감이 감도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자리에 학교 창립 당시에 강한 구국교육이라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된다는 구국교육의 신념을 가지고서 이용익 선생님께서 1905년도에 고려대학교를 설립하셨는데 이 용익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의암 선병희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인천 김성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현재 살아 계시다면 나라를 보고 어떤 지시와 주문을 우리에게 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결국은 지금 이 시점이 정말 국회도 정치인도 나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 정치, 사회 모든 것이 소위 말하는 피폐한 이런 시국 형국이어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교육국의 불씨를 다시 지펴야 되는 그런 그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구제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그 교육을 바로 하기 위한 이런 기회는 너무 교수님들이 실적 위주에 매달려 있고 논문 쓰기에 바쁘고 이래가지고서는 그와 같은 정신적 시간적 여유는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수님들께서도 그렇고 선생님들께서 가급적이면 강의 중에도 그렇고 학생들에 대한 윤리교육 특히 교양교육을 통한 그런 거 윤리적인 윤리의식에 대한 강화 이런 걸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3만 불에 육박한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경제 부국이어도 질서 사회가 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불리질 않습니다. 무질서한 이 나라의 풍토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정말 1년에 6천 명을 6천 명 이상을 배출하는 정말 최고의 엘리트들을 생산하고 많은 숫자의 졸업생들이 정치 정계라든가 또는 공무원으로 가는 그런 실태를 볼 때 고려대학교야말로 이와 같은 그런 거 윤리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사회를 내다보는 훌륭한 인재로 키워서 내보냄으로써 전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할 그런 시점이 지금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려대학교를 바라보는 외부에서의 그 이미지 저희의 강점, 단결력이라든가 또는 이 우직함 저희 그 응원가에 담겨있는 정말 눌린 곳을 쳐들고 굽은 곳을 펴는 이런 그 고려대학교를 보는 그 전형적인 그런 그 이미지나 이와 같은 그런 상이 색깔이 잊혀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고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그 아쉬움을 담아서 저는 남아 계신 여러 후배 교수님들께 바톤을 인계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와 같은 뜻을 여러분들께서 면면히 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의 미래, 앞날에 찬란한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더라도 밖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장효일 교수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아, 우선 이 퇴임식을 준비해 주신 학교 그다음에 이렇게 퇴임식을 축하하는 거죠.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선배 교수님들 또 동료 교수님들 가족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1970년 고려대학교 입학해서 2년 반 ROTC 근무한 후에 2년간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80년에서 87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안양골 주위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은 저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추억됩니다. 생물과학연구소 연구원, 88년 대우조교수를 시작으로 목요교수로 일할 수 있는 행운을 얻어서 생명공학원 교학부장, 창업보육센터장, 생명과학대학 학장, 생명과학환경대학원장을 학교 보직을 통해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봉사할 기회를 갖는 행운을 가졌으면서 2007년부터 2009년 학장 시절 생명과학대학과 생명환경과학대학이 통합한 직후라 생명과학부에도 생명과학, 생명공학도 있고 생명공학부에도 또 생명과학, 생명공학이 있어서 전공 교수님들이 혼재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두 학부, 정확한 한 79분 정도 되는데 를 어렵게 통합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 전 명실상부 생명과학, 생명공학 분야 교수님들이 각각 이렇게 선정이 또 이번에도 됐고 균형 발전을 된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면서 대학 행정 업무를 통해서 대학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생물과 생명공학 분야의 제일 큰 학회 중에 하나인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회장으로 학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기회를 가져서 이것도 저에게는 상당히 행운이었죠. 또한 과외활동으로 2008년에 전국교수테니스대회에서 장년부 대표로 출전해서 우리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단체전 A조 우승을 갖다가 이뤘고요. 2011년도에 두 번째 우승한 것이 또 개인적으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세계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국가나 회사나 식당조차 아파트조차도 극과 극을 달립니다. 사느냐 죽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입니다. 대학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명성이나 현재에 안주할 때는 예외 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고요. 우리 대학이 세계 유수 대학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학교 당국, 교수님들, 학생들이 삼일체가 돼서 끊임없고 무한한 자기 반성과 노력을 경주해야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에서나 국내에서나 고대 교수라면은 타 대학 교수님보다 큰 기대를 하고 대합니다. 그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비록 저는 지금 학교를 떠나지만 뒤에서 미력이나마 학교 발전을 기원하고 또 끊임없이 뒤에서 힘을 보탤 것입니다. 염재호 총리님을 필두로 끊임없는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셔서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 100대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와 노력이 경주돼서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원남희 교수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앞서 하신 장효일 교수님에 비하니까 초라하게 짝이 없어서 읽을까 말까 망설여집니다. 그
총장님, 부총장님들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69년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오늘날까지 47년이라는 의학의 외길을 걸었습니다. 학생 시절 기초의학을 전공해 연구에 매진하리라 생각했던 제 의견과 교육자셨던 부친의 교유로 권유로 교수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제 와 보니 과학도로서도 내세울 만한 이렇다 할 연구 업적이 없고 없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고려대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을 제자로 둔 선생으로서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이 동료 교수로 돌아와 서로의 학문을 토론할 기회가 있을 때 저는 매우 기뻤고 또 보람도 있었습니다. 항상 고려대학교 교수인 것이 자랑거리였고 이로 인해 분에 넘치는 존경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교육자이시자 정치인이셨던 운제 윤재솔 선생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새로 지어진 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부임하신 후에 곁에 있던 선생님 한 분이 교장 선생님 학교가 세워졌으니 교훈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여쭈니 깊이 골몰하시며 교정을 걸으시다가 교훈은 무슨? 내가 걸어다니는 교훈인걸 이렇게 하셨답니다. 저는 선생으로서 운제 선생의 이 일화를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만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학교를 떠나면서 감히 남아계신 여러분들께 부탁의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고대의 정신, 자유정의 진리를 우리 고대인들은 실천하며 사회에서 모범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바라건대는 무엇보다 교수님들이 먼저 정의를 실천하고 몸에 익힘으로써 학생과 사회가 그 존경하는 교수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와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과 배려가 이 시대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만 고대를 사랑하는 교수가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저는 정년 후에는 어릴 적 영원히 막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어서 이주원 교수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이 네 번째 퇴임식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세 번의 퇴임식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다 했기 때문에 또 한 얘기를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고 해서 여기 총장님과 보직자분들에게서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또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퇴임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평상시에 꼭 하고 싶은 얘기였지만 저와도 직접 관련이 있는 일이어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이제는 떠나는 입장에서 편안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고려대학은 학교 분위기나 교수 각자가 가지는 학교에 대한 자긍심은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수에 대한 대우는 다른 대학보다 현저히 떨어져서 제가 알기에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당장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훌륭한 인재가 하나 둘씩 떠날 수밖에 없고 훌륭한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구로병원에만 개원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33년을 근무해왔는데 사실은 여기 아까 31년 그러는데 실제로 근무한 거는 33년 오고 2개월 더 근무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목욕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목욕 아닌 분들은 조건이 좋으면 중간에 많이 딴 데로 이직해서 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훌륭한 시설이나 외형도 중요하지만 지금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병원도 크게 짓고 병원도 지금 3개 병원으로 증축을 해서 뭐 내놓으라는 큰 병원이 됐지만 이렇게 외형이나 무슨 시설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에 투자하는 그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에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좋은 사람이 오려면 역시 대우를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처음에 저가 들어왔을 때는 의과대학이 딴 대학에 비해서 대우가 그렇게 처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거의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좀 힘을 써주셔가지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학문과 진로에만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퇴임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허걸 교수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퇴임사 식수는 항상 끝입니다. 72년도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 당시 뭐 수업 일수가 거의 없는 노는 날이 더 많았던 그런 학창생활이었습니다. 항상 최루탄 냄새가 아랍언덕에 가득 찼었고 또 하숙집까지도 그 제기동에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 우리 김기훈 교수와 같은 하숙집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들어와서 고려대학교에서 지금까지 군의관 3년을 빼고는 계속 여기 머물렀다고 고려대학교에 몸을 담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글쎄요, 제가 그냥 뭐 그냥 낭만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학교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고 규모도 자그마한 아담한 건물들이 그냥 조경이 좋게 항상 바라보면 푸근한 그런 그 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의과대에 근무하면서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대학에 와볼 일이 별로 없고 어쩌다 한 번씩 오면은 불쑥불쑥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그냥 서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발전은 해야겠죠. 규모도 커지고 질도 좋아지고 그렇지만 내 마음속의 고향은 지금 어딘가 엉성하게 그냥 별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발전은 해야 되고 발전을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나갑니다만 앞으로 조화 있게 그렇게 꾸려나가시고 발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퇴임하시는 교수님들께 축하의 꽃다발 및 기념품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기분 여러분께서는 준비해 오신 꽃다발 및 기념품을 교수님께 전달하시고 기념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